네, 썬데이 기타 시작합니다. 폭스 기어, 야우. 와, 이 박스가 진짜 너무 흑과 백 너무 예쁘죠? 감사합니다. 네. 어? 뭐지? 아, 전용 아답터가 따로 있구나. 아, 언박싱 할 때 진짜 와우! 와우! 와! 이거 색깔 보이나? 색깔 보이시나요? 보라색, 핑크, 핑크 보라. 와, 스크롤 프리셋이 있고, 세이브, 이거 멀티처럼 이렇게 해놨네요. 어, 얘도 다 지금 걸려요, 다. 오. 아, 얘는 그냥 들어가네. 믹스, 메인이네요, 메인. 에디트 세이브, 어? 그치. 세이브니까 이렇게 버튼이 있지. 얘는 바이패스고. 오, 이거. 어, 얘도 눌리, 세이브, 아. 와, 이거. 모듈레이션 박스. 와, 이거 너무 궁금한데? 이거 키면 또 여기 막 짠 LED 나올 거 아니에요? 아, 미디 단자도 있네요. 네. 하고, 아웃풋, 아, RL, RL, 인풋도 RL. 그치, 모듈레이션이니까. 와, 이거 사운드 되게 궁금한데요? 네. 이거 되게 가벼워요. 짠. 340g. 그래. 페달보드에 장착을 하려면 가벼운 게 장땡이죠. 네. 자,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폭스 기어의 아누비. 아누비스. 자, 이름이 뜻이? 사자죠, 사자. 아누비스. 아누비스. 와, 이집트에 나오는. 네, 신화에 나오는. 네, 뭐. 스핑크스는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심판을 받잖아요. 네. 이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무게를 달아가지고 착하냐 뭐 지옥으로 가냐 진실이냐 진실의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뭐 그런 거를 심판하는 그 사자 모양의 그 무서운 네. 무서운 신입니다. 네, 그런가 봐요. 근데 왜 아누비라고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폭스 그러니까 좀 폭스 같이 생긴 고양이과 뭐 그걸 다 이렇게 했나 봐요. 아, 그 이름을 그냥 붙인 거야. 그런 하고 것 아니면 같아요. 이거를 잘 써야 뭐 지옥을 안 가나? 꼭 써야 될 것 같은, 네. 잘 보여야 될 것 같은. 네.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랏빛 나죠. 네. 이게 지금 핫핑 뭐 되게 찐핑크, 핫핑크. 찐핑이에요. 네. 찐핑인데 지금 이 바이패스 지금 바이패스 상태고요. 네. 아, 얘가 지금 안 이제, 들어온 거군요. 네, 얘를 누르면요. 여기 지금 이게 켜진 거든요. 근데 이게 잘 티가 잘 안 나요. 봐봐요. 어, 켜진 거 이게. 어. 꺼보세요 다시. 아, 여기 조금 불이 들어오는군요. 그렇죠. 들었다. 이게 밝아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좀 설정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이거. 네, 이게 되게 시야성이 밝은 데서는 네. 켜진지 안 켜진지 잘 모를 정도에 네. 지금 여기 그렇게 뭐 밝은 것도 아닌데 네. 좀 이게 아 안타깝네요 이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노브가 세 개가 있잖아요. 네. 얘는 에디트 노브예요. 이건 설정 값을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얘는 제 아날로그, 제 오리지널 순수 양. 아날로그 로그예요. 네. 이펙트 양. 볼륨, 네. 뭐 이펙트 네. 볼륨 양. 그리고 여기는 스크롤 프리셋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돌리면요. 1, 2, 3, 4 여기 프리셋 번호가 바뀌면서 거기에 지정되어 있는 이름이 나오고 네,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125개 120, 예, 뭐 그, 네, 125개 프리셋이 지정이 됩니다. 네. 되게 아, 많아요. 근데 되게 이거 옛날 그러니까 이게 뭐 옛날 LED도 아니고 네. 옛날 창인데 점점점점 네. 되어 있는 도트 프린터 BP에서 나오는 예, 그거 같은데 이거를 돌려 조그 셔츠를 셔츠를 돌리면 네 돌리면 프리셋이 바뀌죠. 네. 근데 이걸 눌러도 프리셋이 바뀌어요. 아~ 그러니까 발로 눌러도 돼요 사실은.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누르면 프리셋이 바뀌죠. 네. 자, 여기 우리 85번에 네. 프리셋 박스에 네. 85번이라는 데에다가 우리가 오 이거 좋다. 스테레오 페이즈. 네, 얘를 저장을 해볼게요. 네. 그럼 얘를 누른 상태에서 눌러주면 네. 85번에 스테레오 페이즈가 저장이 된 거. 네. 이렇게 하면은 스테레오 페이즈 그쵸? 네. 85번, 84번은 아무것도 없죠? 네. 85번으로 가면 푸스트럭 그렇죠. 돌리는 것도 있고 눌러도 되고요. 네, 눌러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스티크 페달에서 사용하는 FV1 디지털 프로세스에 기반한
아누비 시리즈고요. 그리고 모듈레이션 박스는 스테레오 엔진 및 미디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그리고 이거 스테레오가 인풋 스테레오, 아웃풋 스테레오, 다 스테레오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알고리즘도 굉장히 16개의 모듈레이션이 다 들어 있는 거고요. 그걸 섞어서 124개에다가 저장을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128개래요. 네, 128개. 그리고 이게 페달 보드나 앰프에 FX 루프 단자에 연결을 해서 그래도 되겠네. 그래서 마스터 FX 유닛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페달이에요. 우리처럼 아까 우리가 FX 뭐 루프 저처럼 네네네. FX 루프로 쓰면 좋겠네요. 네네네. 그렇게 돌려가지고 네. 쓸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프리셋이 몇 개가 있다 이게 아니라 프리셋에 담긴 게 아니라 사운드가 뭐 어느 종류가 있다. 이 사운드의 퀄리티에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운드가 있을 때 얘를 에디트를 눌러주시면요. 여기 전곡창에 바로 네. 웻 드라이 믹스값 네 믹스값 다 할 수 있고 다시 누르면 스피드 다 할 수 있고 다시 누르면 뭐 할 수 있고 EQ도 네 사실 이거 되게 뭐 복잡할 수도 있는데 네. 복잡하다기보다는 에디트로 거의 다 하시면 되고요. 네. 얘는 그냥 프리셋 값만 왔다 갔다 하시고 에디트로 사운드 설정한 다음에 저장할 때만 같이 눌러주시면 끝. 네. 야 근데 오 우리가 80 좋은 소리가 많아. 룸 코러스네 이거. 와.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뭐 깜빡깜빡 거려가지고 네. 우리가 뭐 이름을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네. 얘는 그냥 활성화됐단 얘기예요. 아, 좋다. 그러다가 없어져요 깜빡깜빡. 아 그렇군요. 없어져요.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그냥 표시만 되는 거고 여기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깜빡깜빡 지금 얘를 하고 있다라고 그냥 그 활성화를 표시해 주는 깜빡깜빡이니까 네 옆으로 이건 누르면 모듈레이션이 깜빡거리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디지털화가 되기 이전 아날로그와 디지털 사이 예 그쯤에 있는 뭐 그런 느낌이 되게 심해요 지금 사실은. 와 그러네요. 야 야 이거 참 그리고 미디트 채널에서요 만약에 에딧 노브를 3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은 미디 메뉴가 호출이 돼요. 얘를 눌러보시죠. 2 3 이렇게 나왔네요. 채널 1 네. 아이고 다시 네. 둘 3 뿅 네 미디 채널 1 이렇게 네 활성화가 되고요. 여기에서 미디 채널 1에서 16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선택 후에 이제 기다리면 네. 자동 저장이 된대요. 이제 미디 채널로 이제 연결했을 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슬리 리볼브도 있네요. 아, 근데 퀄리티가 좋아요. 좋아요, 되게 좋아요. 우리가 이 전 시간에 리버브 페달을 했잖아요. 네. 박스 기억과 레인보우. 네, 그 리버브의 퀄리티가 다 들어 있고요. 네. 거기에서 플러스 없는 것도? 네, 모듈레이션 기능 네. 다른 모듈레이션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비싼 그래서 비싼 건 뭐 미디도 있고 채널 따로 미디 있고요. 미디도 있고 뭐 그리고 여기 설명서가 이제 따로 있는데 여기 네. 보시면요. 뭐 알고리즘 네임별로 네, 이제 네임별로 여기에 나와 있는 아까 전에 뭐 EQ 스피드 뭐 이거에 대한 네. 설명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아, 그거 보시고 하셔도 네, 되겠네요. 네.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나와 있으니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좀 독특한 소리 없을까요? 독특한 소리? 이런 거. 와우다, 와우. 오토 와우. 오!
16개의 채널을 각자 우리가 에디팅 해가지고 냄 나만의 사운드로 해서 예, 프리셋에 저장을 해놓고 그때마다 프리셋을 불러오면 번호만 프리셋 번호로 해서 불러오면 여러분들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모듈레이션 박스입니다. 이야, 네. 좋네. 가격이 좀 비싸긴 하대요. 36만 원? 네, 36만 원. 원래 45만 원 정도, 정도 하네. 네, 상당히 비싸네. 네. 자, 우리 그러면 한 줄평? 네, 한 줄평 주실까요? 생긴 건 아날로그, 사운드는 미래, 이렇게 되겠습니다. 겜보이 물 먹은 소리. 계속 물 시리즈로 가시네. 아, 예. 겜보이 아시죠? 이런 거. 겜보이 옛날 팩 껴가지고. 딱 요만해요, 딱. 아, 이거 진짜. 네, 이거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고 싶어가지고 엄청 엄마한테 그랬었는데. 겜보이가 물을 먹으면 이런 소리가 나지 네. 않을까. 그냥 그 겜보이를 선물 받으셔도요. 그게 있어야 돼요. 뭐야? 그 브라운관 TV. 그, 있었죠 그거는. 예, 평면 TV로 지금 요새 쓰잖아요. 평면 TV에다 그거 하니까. 아, 해봤어요? 예, 못 보겠다고 막 안 나와요. 막 이렇게 뭐 입체감이 예, 없어. 없어 없어. 아. 뭐, 아니 그리고 이렇게 잘려갖고 뭐 안 돼 안 돼. 그게 안 맞나 봐요. 아, 예. 화소 자체가 예, 이제 안 맞아, 안 다르니까. 예. 아니 그래도 만약 이런 TV에 겜보이는 이 정도 축소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깨지더라고요. 아, 겜보이는 그래요? 깨지고. 그거를 이렇게 집대성한 거 그거 이제 뭐 플레이스 아니 네. 월광 보압 이런 걸 하나 사세요. 그게 뭐야? 한 500가지 오락실 게임 들어 있는 거 있어요. 월광 보압 조이스틱도 있고. 아, 진짜요? 네, 동전 넣는 데도 있어요. 그거 하나 사세요. 9만 원인가밖에 안 해. 아, 진짜요? 네, 아, 그게 그 본체가 이만한데 여기 조이스틱하고 두 개 붙어 있고요. 그냥 TV에 연결 꽂으면 돼요. 아, 네. 진짜 연결해 가지고 네. TV에 꽂으면 꽉 차게 나와요, 막. 월광 보압 파이터 막. 그거 되게 올림픽 좋네요. 뭐 이런 거 아,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딱 그런 느낌이야.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그때 그 게임의 예. 그런 느낌이 예. 좀 있어가지고 예. 얘 조그 셔틀도 예. 그냥 되게 그런 느낌이야 지금. 예, 지금 이게 들어간 느낌이 월광 보압이야. 그러면 한 주평 다시 해야겠네. 월광 보압으로 하겠네. 월광 보압. 아, 네. 월광 보압에서 게임 찾을 때 바로 이걸 돌리시고.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1942 막. 1942 나 알아. 아, 네. 아, 되게 좋네요. 갑자기 네. 게임. 갑자기 네, 부디기 아. 게임. 네. 자, 아, 아누비. 네. 신선한 뭔가 요즘 시대에 안 나올 것 같은 네, 네, 그런 페달이었던 것 같아요. 독특한 감성을 갖고 있네, 이 사람들. 한번 점수를 좀 드릴게요. 각자. 모듈레이션 점수. 와, 몇 대? 몇? 7점. 8점. 이야, 7점.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기업 만나볼 텐데요. 오늘 폭스 기업 아누비. 와, 신선했어요. 신선했어요, 진짜. 네네. 오늘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제 점점 더워질 텐데. 네, 마스크. 아, 그래. 마스크. 네. 더워도 마스크는 써야 돼. 네, 우리 온 국민이 행복해지는, 자유로워지는 그날까지 네. 네. 쭉 달려보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그래요. 이럴 때 유튜브를 보란 말이야. 야, 네. 맞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